천안 서북경찰서 불자회가 청사에 새 법당을 마련하고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열린 법회에는 천안 가권사 주지 지산 대원 대종사와 천안 불교 사암연합회 회장인 천불사 주지 인경스님, 서북경찰서 경승실장 보명사 주지 화람스님, 신효섭 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법당 이전 개원과 불자회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경승실장 화람스님은 불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점안법회 공덕으로 서북경찰서 직원들이 모두 편안하고 천안시가 범죄 없는 청정 세계로 거듭나길 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효섭 천안 서북경찰서장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받들어 천안 지역이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외롭지 않게 우리 또 우리 일자분들 그리고 우리 스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큰 지혜와 자비를 얻어서 우리 천안 지역이 더 안전하고 천안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4월 경승실장에 보명사 주지 화람스님, 경승위원회 화암사 주지 도겸스님과 극락정사 주지 일향스님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불자회를 재정비했습니다. 또 기존 경찰서 리모델링을 위해 법당을 본관에서 별관 2층으로 옮기면서 불단과 부처님을 새롭게 모시는 불사도 마쳤습니다.